기도드립시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타락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 골짜기에 빠졌나이다. 하늘에서 영생 양식을 주지 않으면 한 사람도 사는 길이 없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영생 양식으로 생명나무로 이 땅에 보내주시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죄인을 가까이 찾아와서 죄인의 친구로 역사하시다가 죄인의 죄짐을 지고 주님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여 무덤에까지 갔다가 성령대로 3일 만에 부활하여 부활의 새 안식을 주시고 제8일의 안식 할례를 이루시고 하늘에 가서서 아버지의 심판의 책을 받으시고 그 책을 세매장막 동방땅끝 유다 사명자 한국의 구의사재단에 주시면서 이 말씀을 증거를 마치고 구름 타고 오라고 명령하셨나이다. 이 아침의 때에 대해서 양식에 대해서 주님 땅에서 하신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분명히 깨닫고 때를 따라 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계시록 11장 같이 1260일 예언의 증거를 마치고 3일 반 죽었다가 생계를 받고 하늘에 갈 수 있는 에스겔 37장 같이 빼다개가 말씀 먹고 생기 받고 하늘에 갔다 내려와서 러시아 군대를 박살내는 아마겟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14절에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 등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한 장 넘겨서요. 45절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누구뇨?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만치 봅시다. 오늘 때의 양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 성전은 46년 건축한 헤롯 대 성전입니다. 주전 26년, 주전 20년, 주후 26년. 그렇게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성전이 건축이 완공됐어요. 그렇게 제자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성경도 46년 짓는데
어리어리하게 지었죠. 정말 멋있게 지 빛나는 성전이죠. 자랑할 만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성전이지 이 건물이 성전이냐 이 바보야 그 말이죠. 그렇게 율법은 표면적인 성전은 건물, 건축물, 그 솔로몬 성전이나 수르베베 성전이나 또 헤롯 성전이나 또 구약의 개인 제단, 노아의 제단이나 아브라함의 제단이나 아담의 제단이나 아벨의 제단이나 제단은 다 성전입니다. 여러분도 마음에 지금 성전이 있어요. 첫대교회가 세일이 들어가 있으면 첫대교회고 세언약이 들어가 있으면 피로상교회고 율법이 묶여 있으면요 강약교회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뭐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이 성전 건물 참 예쁘지요. 참 예쁘지요. 그래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아니요. 금방 짓는 성전은 왜 무너뜨려요? 자,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영을 모르니까 육적으로만 자꾸 말하게 안 통합니다. 안 통해. 안 통한다 이 말이죠. 아니 이렇게 오래 진 성전을 왜 쓰지도 않고 무너뜨립니까? 예수님. 그래서 3절에 산에 가서 솔직히 말합시다. 예수님 솔직히 말해주세요. 감람산에 갔을 때 예수님 좀 잘 자세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럼 주님이 곧 재림할 것 같은데 초림도 역사도 안 마쳤는데 주의 재림하실 때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징조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미혹시대인데 계시록 9장 시대에 어둠이 덮이니 너도 나도 재림 여사라고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무슨 여자가 또 재림 여수야? 문성미가 재림녀수요? 박대세가 재림녀수요? 그렇게 막 나오는 것이 성경도 됐다 그 말. 어디 한국에서? 일본은 아닙니다. 한국입니다. 역사는 한국 역사요. 예? 그럼 마귀는 한국을 공격해 지금요. 공중권세 불근요. 입을 딱 벌리고 우리 중앙기단을 좀 잡아먹겠다고 입을 벌렸어요. 보입니까? 예? 용이 보여요? 용도 못 본 사람이 무슨 군대야? 군대는 용하고 싸우는 군대인데 적이 안 보이면은 못 이기는 거지. 적을 알아야 내가 이길 거 아닙니까? 자기를 알고 적을 알면요. 백전 백승이에요. 그래서 지피 지기자는, 백전 백승이야. 그런데, 난리가 두 번은 닥쳤어요. 그 천국 복음이 언제 왔느냐, 딱 끝에,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말씀했는데 내가 가서 성령님을 보내주면은 그 성령님이 너희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루는 십자가 도를 천국 복음을 유대 나라에서부터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순서가 지금 감람산이 예루살렘이에요. 모리아산이 거기서 올라가려고 이삭이가 번제사로 갔던 그 산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부어준 축복의 산이 솔로몬 성전 지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산에서 제사 드리고 유월절 제사 드리고 부자 무덤에 묻혔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계시다가 구름 타고 가시려고 감람산에 가셨는데 제자들과 일문일답이 내가 가서 약속했잖아 다른 보혜사 그 성령 하나님 오시면은 너희들이 여기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나라 사마리아 가서 그 다음엔 딱 끝에 가 그런데 그 말씀 이루어졌어요. 딱 끝에 온 지가 1884년 믿어요. 토마스 목사가 한국 왔어요. 1860년도에 또 미국에서 아펜슬라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4년도에 한국 와서 법적으로 시간적으로 한국에 복음이 들었다. 근데 지금 130년이 됐거든요. 그 천국 복음이 증거된다고 14절에 말씀했지요. 예?
그런데 지금은 전쟁이 두 번 났다고 말이요. 언제 났느냐? 참 시간이 딱 맞춰졌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가 돼서 대한민국에 예수님 복음이 들어오고 33년이 됐는데 내린 스탈린이가 낙하망치 들고 전쟁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적인 전쟁은 동맹국과 연합군이 둘로 나누어 싸우는데 1914년도에 1차 전쟁이 났어요. 그 1차 전쟁에서 승전국도 패전국도 없이 끝나버렸어요. 그 14년대 전쟁이 1차 전쟁인데 17년도니까 3년 있다가 스탈린이가 칼을 뽑은 거예요. 나팔 부는 거예요. 그래서 1차 전쟁이 끝나고 그 다음에 스탈린 혁명하고 그 다음에 1939년도에 2차 전쟁이 났어요. 그 1차 전쟁 때 세계 인구가 한 3천만 명이 죽고 부상당하고 살상을 당하고 2차 전쟁 때는 6천만 명이 그래 1945년도에 전쟁이 끝나고 유엔이 창설됐어요. 그러면 여기 난리가 두 번 난다 했잖아요. 6절에 난리가 두 번 난다. 1차 전쟁, 2차 전쟁입니다. 그 다음 7절에 보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이 재난이 계시록 8장의 나팔재앙이에요. 나팔재앙이 1917년부터 57년까지 40년 동안 얼마가 죽었느냐? 1억 3천만이 죽었어요. 러시아 땅에서 5천만, 중국 땅에서 8천만 명. 자, 이렇게 될 때에 영적으로는 마귀가 공중에 역사하고 육적으로는 용의 세력들이 땅에서 칼 들고 싸우고 이것이 계시록의 붉은 말 활동, 나팔지향, 그 다음에는 첫째 하, 둘째 하, 셋째 하가 오게 되는데 이 하를 큰 한란해라 그랬어요. 이 3대 하를. 그래서 큰 하를 하나님, 예수님이 막아준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을 스룹바벨 재단에 주시고 인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란이 와도 육체를 내가 날개로 덮어서 보호해 주지. 이것이 이사 8장 8절에 임마누엘 역사는 십자가 유월절이고 날개 역사는 초막절의 보호 역사다 그 말아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은 양식이 뭘까? 양식. 그럼 에덴 동산에 예수님 만든 아담은 양식을 못 먹고 죽었어요. 예? 그때 양식은 생명나무예요. 에덴 동산 한복판에 선악과 생명과 두 개를 다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담의 눈에는 하와의 눈에는 생명과는 안 보이고 먹고 죽는 선악과만 보였는데 뱀이가 꼬셔서 그래요. 지금도 예수님 재림이 생명인데 재림은 관심 없고 마귀 따라서 영공주의, 프리메이슨, 에큐메니칼, WCC, KNCC는 혀와 같이 오메가의 미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계의 기독교인이 22억쯤 되는데 5억 8천만 명이 현재 WCC에 가입해 있고 또 그걸 좋다고 박수친 사람이 많아요. 결국은 용이 이 세계를 지금 통치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양식인데 생명 양식인데 예수님 입에서 충성된 종이 되라고 악한 종 되지 말고 악한 종은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다가 예수님 오면요 그만 쫓겨납니다. 근데 충성된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먹고 하라는 겁니다. 그 때가 무슨 때냐? 시대의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대에 내 하는 말이 다 이루리라 했어요. 예수님 세대는 예수님 초림과 재림입니다. 그 모세 세대는 율법 주고 세례요한까지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이가 뭘 전했습니까? 나는 하늘의 만나 양식을 소개하러 왔지. 내 뒤에 능력 있는 생명나무 예수가 오셨지.
그분은 너무 위대해서 나는 그의 신들매도 풀지 못하지. 회개하라! 천국이 생명나무가 오셨다 외쳤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이 창세기에 생명나무인데 당신이 만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육이 죽었다. 자, 마음은 죄를 지었지 불순종이니까 육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다. 다시 돌아올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래서 생명나무가 사람이 돼가지고 인자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아담의 죄를 걸머쥐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고 아담도 살아납니다. 생명의 부활로. 왜요? 아담이가 선악과 먹고 덜덜 떨 때에 무화과를 치만했는데 그 무화과가 구원을 못 줘요. 율법은 구원을 못 줘요. 무화과는 율법을 상징해요. 근데 양을 잡아서 가죽을 입힌 것은 세상죄를 걸머진 어린 양 예수를 상징해요. 그렇게 아담은 약해서 마귀한테 끌려가서 넘어졌지만은 예수님이 사랑을 베풀어서 살려줬어요. 그래서 무궁수에 가면 아담 봅니다. 아담 어떻게 찾아요? 배꼽이 없으면 아담이다. 여러분 배꼽 있는가? 여러분 배꼽 있어? 배꼽 없으면 사람 아니지. 인형이지, 인형.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법이 선악과 먹지 말았는데 그 말씀이 생명이요, 생명. 생명은 사는 게 생명이지 죽는 건 사망이잖아요. 그 썩을 양식이 땅의 양식이고 하늘 양식이 만나 예수인데 생명 양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때를 따라 양식을 주란 것은 하늘 양식이지 땅의 양식이 없어. 땅에는 생명 양식이 없어요. 예? 그래서 인자는 위에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너희를 구하러 왔다. 구세주다 그 말이죠. 그 우리 육체는요. 흙입니다. 근데 영혼을 담고 있어요. 그 영혼이 하늘 양식 만나 예수를 먹으면은 이제 육체도 변화가 되고 또 죽었다도 생명이 부활이지만은 영혼이 하늘 양식 안 먹고 땅의 마귀만 따라가고 세상 썩을 양식만 바라보고 살면요. 영도 죽고 육도 썩어서 죽지만은 심판의 부활을 받아야 돼요. 심판의 부활. 살아있을 때는 마음대로 살지만은 죽고 나서는 심판이 기다려요. 그럼 요한복음 5장에 예수를 따라간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안 따라간 사람은 심판의 부활을 받으리라고 예수님이 심판자로서 말씀했어요.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내게다 맡겼다. 내가 심판하러 왔다. 그래서 7대 법이 심판의 법이요. 또 법을 지키면 생명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 아담의 가정은 선악과를 범했기 때문에 사망이 됐어요. 그 한 사람의 사망으로 다 죽었어요. 그렇게 창세기 2장 17절이 에덴의 법인데 그 법을 못 지켰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9절에 하나님이 아담 보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사형 언도를 내리고 930살에 죽었습니다. 그 첫 아담의 죽음을 두 번째 아담이 걸머지로 왔어요. 왜요? 책임있지요. 만들었기 때문에. 당신이 만들었는데 잘못 만들었어요. 그래서 AS 해야 돼요.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죄만 짓고 사는데 예수님이 내가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사랑이 많아서 일부러 그래 만들어서 내 사랑을 그렇게 안 하면 줄 수가 없잖아. 뭐 빚어줘야 빚을 갚아주고 뭐 다리가 부러져야 고쳐주고 죽어야 살려주니까 예수님이 너무 능력한 사랑이 많아서 사랑을 주려고 일부러 아담을 신령하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성령님이 옆에서 알려줬어요.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45절 6절이 있어요. 첫 아담은 신령하지 못했고 마지막 아담은 신령했다. 그랬어요. 성경 믿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바울이 성신받고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로마에서 보내는데요. 따라하세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 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거 하려고요. 예수 안에서 왕노릇하려고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사망을 당했다. 이 사망을 예수님이 처리했다.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 만나라고 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고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는데 그 십계명을 지켜야 가나안 복지 가는데 십계명을 지키라고 매일 만나를 줘도 불만 불평이 꽉 찼어요. 만나만 먹고는 육신이 쇠약해진다. 그 인간 타락한 지식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은 타락한 지식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보양식을 먹어도 70대만 죽습니다. 그렇죠? 그 보양식이 없어요. 그 하늘의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영이 건강해야 육신도 건강해서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자고 하지. 영이 망가지면요, 막 걱정 근심이 떠나서 막 고민하고 번민하고 막 머리 아프고 막 몸이 쑤시고 막 이러면 이렇게 살 바에는 중력이 나타나 자살하는 거예요. 얘는 자살할 마음 있었어 없었어요? 과거에 몇 번이나 많이 있었어? 두 번 있었어? 누구나 다 자살해야 되겠다, 못 살겠다 이야. 그 왜 예수를 못 만나가지고. 예수를 만나면은 생명이 소생이 생명 꽃이 피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아담이가 뚝 떨어졌어요. 어디로? 사망 곧자기에. 이걸 끌어올리려면요, 그 당신이 할 수 있지만은, 뭐 무소불능자 할 수 있지만은 당신의 공예와 뜻을 사랑을 많이 줄였고 6천년 끌고 오면서 업그레이드로 자꾸 좋게 해서 법을 세운 것이 7대법이에요. 자꾸 줄였고 인간이 막약 싸고 안 되면 또 죽어. 그래서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지 하나님 택한 사람들은 새 시대에 가서 만납니다. 순교자로서. 하늘 양식. 7대법을 따라서. 근데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왕이 못되고 백성이 됐지만은 아벨은 왕이 됐단 말이죠. 아들은. 그 다음에 셋은 방주를 지어가지고 홍수에서 살아남아서 노아는 왕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할례법이 왕입니다. 할례는 예수를 상징하는 차돌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1절에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받고 우리 보고도 세례 받으라. 그래서 마태 28장 마지막 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령했습니다. 이게 침례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예수님이 영으로 계실 때 내가 영생 양식인데 땅에는 나를 모르고 찾지도 않고 썩을 양식만 찾으니 이사야에게 확실한 은혜를 좀 기록해놨고 이사야 55장에 말씀했어요. 찾으세요. 이사야 55장. 하나님 확실한 은혜가 뭐냐? 예수란 말이죠. 그래서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땅에는 양식이 없어요. 물도 없어요. 그럼 목이 말라요. 영육간에 물로 나오라. 이 물이 생명의 물 예수를 가르쳐요. 돈 없는 자도 오라. 예수는 돈하고 상관이 없어요.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포도나무 포도주. 양은 젖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양식은 육신도 먹어야 육신이 살고 영혼도 먹어야 사니 성령은 영적 양식이지 육신의 양식이 아닙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책망합니다. 왜 양식 아닌 걸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그게 예수밖에 양식이 없단 말입니다. 예? 이 땅에 오곡백과 육신이 먹는 양식은 육의 양식이지 영혼의 양식 아니란 말입니다.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배는 영적 배를 가르칩니다. 세상에 밥 먹으면 배부르지요. 그러나 그 육이 썩어요. 예? 육이 썩어요. 그런데 예수의 양식 말씀을 먹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으리라. 예?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사로 무덤에서 예수님이 외쳤어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예수가 양식이다 이거예요.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렇게 하늘 양식은 귀로 먹어요. 귀로. 눈으로 먹고 귀로 먹어요. 잘 들려요? 스피커 소리 예뻐요? 잘 들려? 나쁘면 또 새로 살랐고. 그래서 그리하면 너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죠. 그 예수님은 영혼의 양식이지 육체 양식 아닙니다. 그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 칼 가지고 살벼서 불과 힘을 닦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 이해를 못해가지고, 자,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이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율법은 옛 언약은 요한까지 세례요한까지 끝나고, 새 언약이 예수님은 영원한 언약인데, 다윗에게,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왜 다윗이 나옵니까? 이새 집의 마지막 아들 다윗이, 버림받은 다윗이, 멸시받은 다윗이, 산에 양치는 다윗이, 아버지도 무시하는 다윗이, 다윗이가 예수 모델이요. 예수가 이 땅에 와야 되는데, 천년 전에 다윗을 기름을 붓고 예수 모델로 살게 해서 왕국을 이루었어요. 예? 이새도 아버지도 다윗이 왕인지 몰랐어요. 예? 멸시받았어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버림받아서 엘리엘리 나바사박다니 왜 날 버립니까?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은 다윗이 갔더니 가야 되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태어났지요. 맞아요? 베들레헴이요? 예수님 고향이 베들레헴이요? 말죽통이요? 말구유요? 성경대로 미가 5장 2절대로 예수님이 걸어가셨다. 근데 확실한 은혜다. 근데 예수님이 마태 24장에 종말을 제자들 물을 때에 난리가 두 번 난다. 아직 끝은 아니다. 천국은 끝나면은 그때 전쟁 난다. 한란 온다. 그때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날 만난다. 그것이 계시록 11장에 1260일 마지막 때 전 3년 반 양식이 다시 연이다 그 말하여. 4절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예수님이 하늘 양식이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데 영원한 언약인데 인도자 명령자다. 인도자는 4번의 왕이고요. 명령자는 하늘 권세자요. 왕이요. 예수님이 우리를 명령하고 있어요. 야, 사도들에게는 내 증인이 되리라. 십자가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에게는 다시 예언하라. 동방의 세일을 고하라. 증거 마치고 만나자. 명령을 했어요. 그럼 할 거야 안 할게요? 예? 아, 왕이 명령했는데 순종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네? 하긴 해야 되는데 힘도 들고 덥기도 하고 어? 그래도 죽도록 충성하라 했으니 그러면 뭐가 주느냐? 5절에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우리 모르는 나라가 뭐지? 새 시대지요. 새 시대 구경했잖아요. 11장, 35장, 65장, 17절 이사야서에만 새 시대가 많이 나와요. 근데 새 시대를 구경하고도 거기 가긴 가야 되겠는데 이 순종이 안 된단 말이죠. 왜요? 보리떡만 찾고 다니니까. 아, 보리떡 먹고 영생양식도 먹고 해야 되는데 보리떡만 먹으면 대체 영생장 어딨냐고. 그게 요한복음 6장의 제자들도 내가 영생장 줄게 모인 무리들이 아이고 영생양식 좋아하시네. 여기 바짝 마른 강야에 무슨 보리떡도 없는데 영생양식입니까? 예수님 영생양식은 내가 주는 것이지 당신이 준다고요? 영생양식은 하나님의 인친자야. 어? 그래서 그 전날 분명히 5천명이 먹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은 것이 12강중에 남았어. 그래서 이적이 났어요. 그래 그걸 먹은 사람들은 그 이튿날 또 먹으러 왔어요. 예수님이 싹 피해버렸어요. 그렇잖아요. 그러고 하신 말씀이 내가 하늘에서 내린 영생양식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생하리라. 그것이 마지막 양식이에요. 예수가 양식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아직 이 제약세상 살고 있는데 이제 시대가 바꿔지면은 이제 7대법이 다 성취되고 이제 천년시대 가면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불러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네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양아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양떼들 백성들에게 영화를 주려고 영화롭게 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여기 여호와가 예수인데 예수를 때를 따라 만나라. 율법 때 모세를 만났냐, 은혜 때 갈릴리 큰 빈 예수를 만났느냐, 이제 환난 때는 재림의 주님 공중에 오는데 만났느냐. 만나란 겁니다.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버림받은 사람들이요. 가인의 계통인데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생각을 버리라. 버릴 수가 없어요. 버린 사람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게 교훈이에요. 불태역자는 예수 못 믿어요. 왔다가도 가야 돼요. 그 태역자는 안 오면 찾아와요. 하나님은 공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구원을 안 줘요. 에서는 버리고 야곱만 구원을 줘요. 우리가 볼 때는 좀 불공평 같아도 하나님 공의가 그 공의예요. 자,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나올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왜요? 하늘이 땅보다 높아요. 그래서 하늘에 비가 오다가 안 올라가요. 땅을 적셔줘요. 그 뒤에 말씀했거든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찠느냐? 내 말은 내 입에서 나갔지 않느냐? 이 땅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이, 예수님 말씀이 영생양식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사 25장에서는 동방산에서 오레무 포도주 준다. 이 포도주 먹으면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 아담이 먹었던 선악과 사망이 이 말씀이 다 녹여버리고 사망을 영원히 멸하고 얼굴에 눈물을 닦아주고 사망 그늘에서 생명의 그늘로 생명나무로 옮겨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한복음 6장을 봅시다. 자, 예수님이 직접 영생양식으로 오셔서 설교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 전에 그저께 밤에 보리떡 5개 축복해서 먹고 남았는데 사람들이 또 모여왔어요. 어디로? 거기 갔으니 안 계셔. 그래서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의 축복하신 후에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는데 안 계셔. 그 가버나움으로 가셨대. 그래서 찾아가서 선생님 왜 연락도 없이 여기 왔어요? 얼마나 찾았는데요? 자,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포적을 본 까닭이 아니야. 포적은 모르겠어. 어려워서 어떻게 보리떡이 5개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는지 모르겠고 아주 배가 고프니까 떡만 주세요. 원리는 모르고 당장 배가 고프니 떡을 얻어먹으러 왔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제일 처음에는 썩을 양식을 주고 미끼를 삼아서 영생나주 주려고 설교를 하는 거요. 예수님이 모여라 하면 누가 모입니까? 응? 모여요? 뭘 줘야 모이지? 그래 지금 교회에서요. 화장실도 만들어서 거기 교회 주소 쓰고 돌리잖아요. 예. 아, 이거 더러워라. 화장실 한 장 받고 교회 가겠냐? 저기도 이거 한 100만 원 여기까지 한번 주고 오겠지. 어떤 교회는 뭐, 10만 원씩 봉투를 준다, 교회 가라고. 돈 있는 교회는 그래야지. 돈을 줘야 오잖아. 돈 주고 모아놓고 말씀 전해야 되지. 우리도 봉투 만들고 한 5만 원씩 해가지고 주면은 혹시 올지 몰라. 그러니까요, 너희가 예수를 찾는 것은 포적이 아니고 육신의 배를 채워놨다 그 말이죠. 포적은 진리거든요. 예수가 이적을 많이 합니다. 사람이 못하는 게 이적인데요. 그래서 포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까닭이 뭐냐? 배를 채우라서 무슨 떡으로? 보리떡으로 배를 채워. 그것이 한 달간요? 하룻밤 지나면 없어지잖아. 근데 영생 양식은 영원히 가잖아. 응? 그게 인간은 몰라요. 무식해서 타락이 됐기 때문에. 어제 멧돼지가요, 저 창경원에 들었더라고요. 그 총사 죽였지. 근데 죽으려고 환장했나? 네가 산에 사는 놈이 왜 서울 도시에 들었느냐? 먹을 게 없는가 봐. 그쵸? 산에 먹을 게 없잖아. 그렇게 배고프니까 내려와서 총 맞아 죽었어. 100근이 넘어. 큰 놈이야. 새끼도 아니고. 그러면 공산당이 지금 멧돼지가 내려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총을 쏴 죽여야 되잖아. 18, 5천 명을. 저것들이 배고프니까 하나님 명령 따라 내려왔잖아요. 자, 27절에 예수님 입을 열었어요. 제 시대 변론입니다. 이 때 양식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럼 아담부터 예수님까지는 썩는 양식만 먹었어. 응? 하늘에 만나 먹어서 죽었지요. 보세요 때. 그렇게 예수님이 영생 양식인데 오시기까지 예수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를 찾아가라고 다섯 계법을 세웠다. 다섯 계법을. 예? 선악과법, 혼혈금지법, 방주법, 할례법, 율법을 세웠는데 이렇게 법을 세운 것은 그 법을 받은 사람이 애를 쓰고 그 법을 지키려고 하면은 예수가 있어야 된다. 예수를 만나야 법이 완성이 되지. 예수가 없이는 도저히 못 지킨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자가 남편이 다섯 명 있었다. 예수님 와서도 남편인지 모르더라. 예수님이 알려주니 아 당신이 내 남편입니다. 여섯 번째 남편이 예수거든요. 믿음의 법, 생명의 법, 예수가 남편이요. 근데 어디 예수 남편이 입을 열어서 영생 양식을 지금 설교합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그럼 아담부터 세례왕까지는 썩는 양식을 찾아다녔다고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영생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이 때를 따라 먹는 양식인데 예수님 때 은혜 때 양식은 예수의 유월절 피, 성령 강림, 그 다음 재림 때는 초막절의 새일 창조, 이렇게 말씀이 두 가지로 영혼구원, 유월절, 육체구원, 초막절. 말씀은 피로 사는 말씀, 그 다음에 새일의 교훈으로 권치는 말씀.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가 이제 왔어요. 하늘에 계시다가 말씀으로 계시다가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요한이가 쳐다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주셨다. 이게 시대를 때를 잘라놨어요. 율법 때는 세례왕 까지고 은혜는 예수님이다. 영생 양식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내가 영생 양식인데 아버지가 나를 보냈다. 이 떡 주인은 아버지다. 그렇게 아들이 십자가 죽을 때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어째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소연했어요. 시편 22편 1절 2절인데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가 사랑의 아버지가 독생자를 사랑으로 우리에게 떡으로 줬어요. 그 예수님이 희생함으로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받게 됐어요. 예? 같이 불러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뭘 얻어요? 영생. 그렇게 아담의 타락부터는 사망 골짜기, 사망에 아무리 파먹어도 죽어야 돼. 세상 양식은. 근데 하늘에서 인자 예수님이 양식으로 왔는데 말씀인데 이 예수를 영접하면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있는 사람은 공중에서 만나는 것이지요. 그게 계시록 11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생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인 도장. 그러면 은혜 시대의 인은 예수님입니다. 응? 그럼 환난 시대의 인은 예수님이 스룹바벨에게 건설 줬어. 하나님이 스룹바벨에게 인을 인으로 쓰려고 택해놨어요. 학계 2장 23절에 알고 계시죠? 학계서 2장 23절 뒤집어 풀 때에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인으로 좀 써야 되겠다 택했단 말이죠. 예? 그 하나님은 후회하심 없어. 한번 택하면은 그대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서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힘써서 일하라고 학계 2장 응? 1절에서 스룹바벨아 여호수아야 남은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 응? 일하라. 그 다음에 제자들이 물어봐요. 사람들이 예수님 설교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영생양식 먹으려면 뭘 해야 되는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나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의지한다. 영접한다. 예수만 따라간다. 예수밖에 안 보이 된다. 예수가 영생 양식이다. 썩을 양식은 버려라. 그러면 하나님 일은 예수 믿는 것이다. 그 종말의 재림 때 하나님 뭐요? 다시 연하는 것이다. 새 일을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한 것 같이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제 탈락합니다. 그런데 성신이 오기 전에는 예수를 신을 못해요. 그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무척 고생했습니다. 방학 한도 없이 밥을 얻어먹고 가부 집에 가서 밥 좀 주세요. 밤에 잠 잘 곳이 없어. 30년은 목수 요셉에 의해서 얹혀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공생을 났을 때는 감람산이 집이요. 예? 감람산에서 3년을 거기서 살다가 갔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예지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한 장 넘겨서요. 42절에 가로대 자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대 유대인들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 사람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느냐 거짓말하냐 응? 인간 지식으로 그래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므로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부활 때. 그 다음에 48절 내가 고 생명의 떡이로다. 막 듣든지 안 듣든지 맞아줄 각오하고 생명의 떡을 외치는 거요. 너희 조상들은 강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죽은 떡도 있어요. 산떡. 율법은 죽은 떡이요. 예수는 산떡이요.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살이로라 하니. 예수 살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됐거든요. 그 예수님 몸덩어리는 말씀 덩어리요. 진리요.
그 입만 열면 생명의 떡이 줄줄줄 나가는 거예요. 그 우리도 오늘 예언의 말씀을 무장한 사람은 입만 열면 생명의 떡이 줄줄 나가는데 그죠? 가는 곳마다 사람이 그 떡을 먹을 거 모여들어요. 오구열 때문에 특별히.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거 오해합니다. 응? 여러분도 역사가 왜 더디나느냐? 역사 났어요. 75년도에. 왜 눈이 안 보이느냐? 네 눈이 눈이냐? 눈이 열려야 보잘 보지. 예? 네 왜 손을 만져봐야지. 네 손이 손이냐? 세나 까먹은 손이. 그래서 새 시대는 이미 왔어요. 75년도 은빛 시대가 세우고 징조가 나타났고요. 응? 북한도 망했고 중공도 망했고 성탄절이 왔어요. 징조가. 예? 아수르가 한국 왔지만 못 잡아먹고 왜 손의 종이 있어요. 마하살하사바스가 하나님이 징조를 줬어요. 날개를 날개로 쓰겠다고 인만의 날개로요. 그러면 총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시간이 없잖아요. 영원한 시간 속에 있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인자의 살과 피가 뭐야? 말씀이란 말이에요. 십자가 도, 사복음서, 예수의 행적, 예수의 십자가 승리, 예수님의 성신 보내서 말씀을 먹여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예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예수도 아버지로 살아.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야. 하나님 안에 예수가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이 계셔. 삼위일체인데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이 아니하다. 모세 만나고 다르다. 모세 일법과 예수는 다르다. 모세는 표면적이다. 난 이면적이다. 모세는 그림의 떡이다. 우리는 실제로 먹는다. 그림의 떡도 보면 배고플 때 좀 추면 나오지만 그 시장개가 지나가잖아. 그렇잖아요? 모르겠어요? 실제로 떡 먹으면요 배가 부르잖아.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 다음에 63절에 핵심을 말했어요. 내가 하는 말은 보리떡이 아니야. 육신의 배가 아니야.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나는 육신의 양식이 아니야. 살리는 건 영의 양식이야. 나는 피를 가져왔어. 유월절 피를 너희 죄를 씻어주려고. 그런데 그때 몰랐어요. 베드로도 모르고 도망갔어요. 응? 오순절 성령이 알려주니까 알게 됐어요. 우리도요 이 초막절 진리를 많은 사람 모릅니다. 초막절에 건세가 와냐? 그때 이제 가슴을 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터지지. 지금은 이론적으로 자꾸 듣고 하기 때문에 체험은 없고요. 피곤하고요. 잠만 오고요. 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련식이라 했어. 시련식이. 예. 그러면 마태복음 자 본문에 가서 결론을 지어야 되지. 마태복음 24장 자 예수님 땅에서 예언을 합니다. 자 제자들 앞에 놓고 종말에 대해서 천국 복음이 끝나면은 환난 온다 했어요. 다니엘서에 다니엘 9장에 있는 말씀 15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선지가 많지만은 환난의 대표적인 선지는 다니엘이에요. 그 다니엘이가 말했는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이게 WCC요. 이게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짐승을 타고 가요. 음녀는 예수 신부 아니에요. 마귀 신부지. 그 짐승이 신랑이에요. 그 짐승이 신랑 음부를 보고 아이고 미친년아 지 신랑도 모르고 남의 신랑 타고 다니네. 그래서 음녀는 손에 금잔 들었죠. 돈밖에 몰라. 또 이름이 비밀이야. 마귀 비밀 거짓말쟁이. 그 다음에는 땅에 가증한 것도 어머니라. 이게 따부시신데 그 짐승이 16절에 보면요 계시록 17장 심지어 이 음녀야 내려와 시간이 다 돼서 너 잡아먹을 시간이 그냥 칼 가져와 껍데기 벗겨 불고 힘없자 그 빼다기는 못 모으니까 불러 태웠죠. 그게
인간의 지식으로 깨닫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했는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쫓겨난 악한 종이다. 음녀는 악한 종이다. 왜? 다니엘서를 보면은 이 시대가 나팔 시대고 시련 시기인데 다니엘서의 미운무관이 활동하는 시기인데 가져간 것들이 이거지 성경 버리고 우상 따라가고 공상당 마귀 따라가고 용을 따라가는데 그래서 큰 한란이 온다 했지요. 육체 구원, 한란과 육체 구원, 천국 복음은 영혼 구원. 여기 22절에 그날들을 감하지 않을 것이면 한란을 감한다는 건 들어준다는 것이요. 막아준다.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14만 4천 종족을 위해서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한란이 오기 못하게 임만 날개로 덮어주리라 했어요. 근데 26절 보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약이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이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이 말을 가지고 중국의 배씨가 자기 번개 동방 번개 재림 예수라케 배씨 아줌마가 그것이 한국도 왔어요. 거짓말 거짓 종교가 이 말씀 인용했어요.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인다. 이걸 갖다 자기가 번개라케 자기 번개 동방 번개라케 자 인자의 임함도 그라 지가 인자라케 동방 번개 인자라케 귀신 참 귀신이죠. 제가 뭐 자기한테 붙여서 성경을 말한단 말이에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나 했어요. 죽음. 이 계시록 8장 13절이요. 화가 세 개가 죽음이죠. 독수리가 올라가면서 화가 세 개 온대. 이게 공산당 독수리요. 소련의 독수리란 말이요. 그 다음에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징조가 계시록 8장 9장이요. 나팔이.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계시록 1장 7절에 애곡하리라. 시린 자도 본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게 계시록 11장 12절. 그 다음에 3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 세대는 주님 재림 직전에 다 이룬다. 예? 주님 재림하면 새 시대인데 그 안에 예수 시대에 세대에 다 이룬다. 그런데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없어지지 않지요. 6천이 끝나냐 7천년에 안식하고 8천년에 갈 없어지죠.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성부의 권한에 책이 있으니까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수는 메시아이기 때문에 아직 심판권을 못 받았단 말이요. 그렇게 아버지 권한이 있으니까 나는 모른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이 방주가요 생명의 떡이야요. 방주는 하나님 명령이에요. 잣나무가 말이요 코리안 파인인데 한국의 소나무가 노아 방주 짓는 소나무요 잣나무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는 동방 역사 첫대 교회를 상징하는 구원의 떡이단 말이요. 그래 구의사 제단은 노아 방주가 똑같다 그 말이요. 노아 때 같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기 갖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지금이 흑암 시대 못 깨달아요.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 다음 주옥 가서 이제 그때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합니다.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겠고 두 여자가 매를 가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둘로 갈라져요. 교회도 둘로, 가정도 둘로, 나라도 둘로 다 갈라져요. 알곡죽적이 갈라져요. 지금은 한 밭에서 한 교회에서 살았지만은 주님 올 때는 알곡은 데려가, 죽적인 안 데려가. 알곡이 되려면은 때를 따라 양식을 먹어야 돼. 그 양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야 돼. 그래서 몸에 원자가 없어야 돼. 그 포도주 마시고 사망을 없애야 돼. 그렇게 아무리 힘들고 바빠도 예배 시간 빠지면 안 돼. 응? 허리가 좀 아파도 참고 허리를 배띠를 묶고 내가 허리 아프면 나한테 오세요. 나한테 배띠 안에 있어. 내가 그때 좀 사도 안 쓰거든. 지금 죽가요. 그거 참 좋아. 엄청 편해. 그거 몇만요. 허리 안 아파. 그거 공기 바람 집에 가는 게요. 그거야? 뽐뿌 있어 뽐뿌?
난 뻔뻔한 말이야. 그러니까로 한번 해보면 좋아. 내가 전에 허리 협착이 돼가지고 오래 설질 못해요. 그래 내가 그 파는 데 가서 하나 사가지고 해드리게 좋더라고요. 그래 괜찮아요. 그런데 여기 45절에 44절에 이름으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뭘 예비해요? 구름 타고는 예수 영접할 예비하라고.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 그래서 이때는 땅의 제자들 사도들인데 재림에 상관이 없어요. 죽을 사람들이요. 그런데 우리는 계시록을 여기 맞춰보니까 계시록 10장 11장에 다시 연이기 때문에 나팔을 알게 되었고 북방을 알게 되었고 동방역사 알게 되었고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었고요. 충성이 뭐요? 군대 가면요. 따라해봐요. 충성! 이렇게 하면 군인들이 높은 사람 보면 충성! 충성하겠다는 거지. 응? 그러면 지휘관이 충성! 이렇게 지휘자가 손을 내려야 쫄병들이 손 내리지. 충성 내리면 혼자가 먼저 충성할까 거기 있다가 지휘자가 인사 받거든 손을 내려야 돼.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지휘관인데 우리가 충성하면요 예수님이 제일 빠를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지. 충성으로 그것도 바쁘면 가면 안 된다고. 알았어요? 잘 이 타임을 잘 맞춰야 돼. 타임을 시간을. 응?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예수님이 물어본 거예요. 주인이 올 때, 주인이 예수님이요.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랴. 복된 종. 복된 종이죠? 그러면 충성하면 손 내리면 안 돼요. 예수님이 구름 타가서 충성할 때까지 가만 붙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이게 내리면은 시작했다 끝나면 안 된다고. 계속해야 되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라. 할렐루야. 소유를 준대. 소유를. 이 집으로 다 준대. 충성된 종에게만. 그 충성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아이고 뭐 월급 받으러 가지 말고 하나님께 월급 받아. 이 지구를 월급으로 돌려받으라고요. 예?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부 다 준다 했잖아요. 창세기 12장에서. 자 만일 그 악한 종이. 악한 종은 불택자들인데 입맞지 못한 종들.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려 우리를 반대 또려 세일을 반대 술친구들 WCC야 공상당 술친구들이야 하박국 2장에 북방은 술을 즐겨 북방은 술을 즐겨 그러니까 술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유래 처하리니 지옥에 보내버려 천년 동안 하박국 2장 5절에 바벨론은 술을 즐긴다 했어요. 그 공상당은 마귀술, 독주, 응? WCC. 거기서 슬피 울며 열감이 있으리라. 자,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아담은 창조 세계를 못 봤지요. 6일째 창조했죠. 아담은. 우리는 본단 말이요. 왜 보느냐? 하나님 창조 순서가 바꾸해요. 첫 아담은 흙으로 만들 때는 하나님 빛이 있으라 궁창기고 보여줄 필요가 없어 제일 마지막에 만들었는데 그게 썩었어. 근데 우리는 안 썩을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창조 섬유를 보여줘.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이사야 65장 10절 새하늘 새 땅 만들 때는 우리는 인격 상태되어 있고 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척 하면요 하늘이 싹 말려지면서 새하늘이 막 참 공기 좋고 어? 그러면 새 땅이 올 때 모든 삼라만상, 오곡백과 모든 초장이, 푸른 초장이, 예, 푸른 이 나무들이 나오는 걸, 새로 만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나 좋겠어? 응? 그러면 거기가 천년 살 때에 잠도 안 자지 너무 좋아가지고, 응? 잠이 옵니까? 그 좋은 데 있어서. 그래, 밤낮으로 할렐루야 부르되지. 하나님이 그런 몰락이 계십니다. 아담은 썩을 몸인데 내 창조 볼 거 없다. 너는 보지 말고, 내가 다시 만든 아담들은, 예수 아담들은 다 보라. 내가 어떻게 창조하는 것을. 예? 그거 알고 해요. 그 마치 말씀드렸습니다. 20장입니다. 자, 우리는 건세를 받아서 나가서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 원수는 강하게 나왔습니다. 강한 막이 물러가는 철장 건세라. 하늘에서 정한 뜻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권세 역사라. 모든 마귀 하늘에서 쫓겨나고 땅에서도 쫓겨가는 권세 역사라. 담대하라, 용기 있게 전진하라. 승리의 깃발 들고 전진 전진 반열 따라 전진하자. 그리스도 완전 권세 우리에게 줬다. 환난에서 양떼 살려주라는 부탁받은 사명용사라. 하늘에서 받았으니 땅에서도 승리하리. 백전백승 권세 역사라. 담대하라, 용기 있게 전진하라. 승리의 깃발 들고 전진 전진 반열 따라 전진하자. 온천하에 악의 세력 없이 할 때라. 하나님의 진노 나려마기 때 소멸시키는 불의 역사라. 때를 아는 마귀 때는 발악하고 달려드나 티끌같이 날아가리라. 담대하라, 용기 있게 전진하라. 승리의 깃발 들고 전진 전진 단열 따라 전진하자. 북방세력 무너지는 동방역사라. 하늘 건세 땅의 건세 아울러 받고 나서는 동방역사라. 모든 원수 벌벌 떨며 쫓겨가는 강한 역사. 세계 통일 건세 역사라. 담대하라, 용기 있게 전진하라. 승리의 깃발 들고 전진 전진 단열 따라 전진하자. 기도드립시다. 영광 중에 계시는 아버지여, 크신 영광을 영원히 받으시려고 창조 세계를 뒤집어퍼 다시 만드시고 큰 사랑을 베풀어서 야곱의 집의 죄를 주님이 몽땅 걸머지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려고 원죄를 뽑으려고 생명의 떡을 말씀을 주시고 시간보다 먹여주시고 이 말씀의 물을 먹고 마시면 사망의 영혼이 없어지고 자신도 모르게 깜짝 놀라게 신창조가 될 걸 믿습니다.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시고 주님 만날 때 할렐루야로 지혜 있고 충성된 조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마태복음 24장을 말씀을 생각하고 전했습니다. 주님이 두 가지 역사하시는데 천국복음과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은 환난을 이기는 복음,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임마누엘 날개 역사로 주님이 역사하시나이다. 주님은 창조자시요, 입법자시요, 예언자시요, 구속자시요, 심판자시요, 만왕의 왕이시니 무소불능을 믿습니다. 속히 이루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